오프닝, 원점, 모두를 살리는 건강한 회귀. 인간의 이기적이고 오만한 삶이 농축된 결과는 거친 폭우와 가뭄이 되어 세계 곳곳을 공격하고 있다. 예측을 벗어선 기후위기, 절정을 향해 가는 기후재앙의 시대. 우리는 더 이상 회복 불가능한 길에 들어선 것일까? 지금 당장 이 거대한 재앙을 막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모든 걸 완전 무결한 원점으로 되돌리기도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품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더 늦는다면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기에 반성에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희망이 아니라 더 많은 행동입니다. 기후변화 운동을 이끄는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말처럼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 행동해야 한다. 나를, 우리를, 그리고 지구 위에 숨쉬며 살아가는 모든 생명을 위해 우리는 건강한 과거로의 회귀를, 원점을 꿈꾼다. 캡코타임, 한전경인 건설본부, 동서계 통건설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건설 위에 뛴다. 동서계통건설실 송전일부. 글 황지영. 대한민국 전력 공급의 대동맥이 될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건설 사업이 착공을 앞두고 있다. 현재는 송전설로가 지나게 될 경과지를 선정하고 마을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 송전설로 건설 사업에 땀 흘리는 한전 동서계통건설실 송전일부 사람들, 그리고 주민들과 소통하는 따뜻한 봉사 현장 청춘 사진관을 만난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 위한 대공사 착공 눈앞. 우리가 누리는 편리하고 풍요로운 삶의 중심이 되는 전기. 대부분의 기기가 전기의 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활 속의 편리가 더해질수록 전기 사용량은 꾸준히 늘어나고 그만큼 신규 발전소 건설과 전력 설비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한반도의 힘찬 기운을 이어가고 있는 동해안 지역에는 오는 2024년까지 신한울원 자력을 비롯해 강릉 안이나력, 삼척화력 등 대규모 신규 발전소 준공이 예정되어 있다. 이와 함께 미래의 에너지가 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건설도 어느 지역보다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동해안에 신규로 건설되어 생산될 총 발전 전력은 17기가와트로 현재 동해안 지역에 운영 중인 송전망의 용량 11.6기가와트를 크게 넘어서게 된다. 신규 송전설로 건설은 동해안 일대의 신규 전력 소요와 발전 역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것이다. 올 11월 착공을 앞둔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건설 사업은 경북 울진부터 경기도 가평에 이르는 구간입니다. 선로의 길이는 약 230km이고 철탑 440기가 세워지는 대공사입니다. 선로가 지나가는 경과지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오랜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상황입니다. 지금은 경과지 마을과의 개별적인 협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막바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구간의 경우 85%에 해당하는 35개 마을이 송전설로 건설 사업을 이해하고 협의해 주셨습니다. 송전일부 양재규 부장이 그간 있었던 협의 과정의 지난함을 떠올리며 최근의 업무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그가 맡은 동서계통건설실 송전일부는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 건설 사업의 동부 구간을 맡아 민원 협의를 비롯한 공사 설계, 시공 업무 등을 책임지고 있다. 송전설로 건설 사업은 잘못 알려진 주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과도한 걱정과 함께 환경훼손 등의 이유로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 전자파 없는 직류 송전 방식으로 건설. 한전은 전자파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건설 사업의 직류 송전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직류는 잔잔한 호수처럼 파동이 없어 전자파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방식은 미국과 일본,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는 안전성이 검증된 기술이며 국내에서는 제주와 해남을 잇는 선로 등에서 운영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휴대전화를 비롯해 TV, 노트북, 전기차, 지하철 등도 모두 직류 전기를 사용할 정도로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이다. 늘 문제가 되는 환경 훼손 이슈와 관련해서도 동해안 싱가평 송전설로는 산림 훼손과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건설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 계획부터 시공까지 모든 단계에서 환경 전문가 협의체 자문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직류 송전설로 철탑의 경우 기존의 교류에 비해 송전탑의 규모는 75%, 부지 면적은 65% 수준으로 작아져 그만큼 자연 훼손을 줄이는 친환경적인 설비임을 집중 설득하고 있습니다.
송전일부 윤기선 차장의 설명에서 지역 주민과 함께하며 최고의 전력 설비를 건설하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지금 이들의 핵심 업무는 강원도와 경상북도 경과지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건설 사업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 주민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정보를 바르게 알려주고 지금 이 송전설로 건설 사업이 왜 꼭 필요한지를 설명하느라 이들의 하루는 쉴 틈이 없다. 송전설로가 지나가는 경과지는 주민대표와 전문가들, 즉 환경사회단체, 교수, 언론사, 갈등관리 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면서 추진합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입지선정 단계에서부터 참여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과지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위원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관계자들 간의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최적의 경과지를 선정하게 되고 이렇게 선정된 경과지를 따라 설계 측량을 한 후 최종 경과지가 확정됩니다. 진심을 다한 소통으로 갈등해소. 오랜 기간의 협의를 거쳐 경과지를 선정한 동해안 심각형 송전설로 건설 사업은 경상북도 울진을 시작으로 3개 도와 10개의 시 군을 경유해 수도권 동부지역인 가평까지 이어지는 초대형 송전설로 건설 사업이다. 한전은 이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동부 구간과 서부 구간 2개 구간으로 분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동부 구간은 경북 울진 봉화 강원 삼척 영월 정선 평창이며 서부 구간은 강원 횡성 홍천 경기 양평 가평까지. 현재 2025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은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동부 구간은 85%가 협의 완료된 상태이기에 이들은 11월 중 착공을 목표로 막바지 힘을 내고 있다. 이미 울진에서 평창까지를 7개 구간으로 분리해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신청 등을 완료한 상황이다. 서부 구간의 경우 13개 마을과의 협의를 모두 완료한 상태이며 연내 전체 경과지 마을과의 협의를 완료하고 환경영향평가와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갈등 해소를 위한 길로 소통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희는 현장 사무실과 소통쉼터에서 마을 주민분들을 열심히 만나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진심을 다하는 저희 직원들의 모습에 많은 분이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고영문 대리의 이야기에 함께 일하고 있는 소통의 달인들이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짓는다. 이들은 마을 주민들과 하나 되어 현장에서 머문 시간들이 송전설로 착공이라는 감격스러운 결실로 돌아올라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다. 최장은 대리. 저는 동부 구간의 경북 봉화와 강원도 정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보다 송전설로 건설 사업에 대한 거부감 또는 반대 의견을 가진 분들을 이해시키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는 시간이 걸려도 꾸준히 주민들을 찾아뵙고 정확한 정보와 진심을 보여드리며 협의하는 것 외엔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는 마을 분들에게 하는 만큼만 부모님에게 했더라면 효자 소리 들었겠다고 얘기하는데요. 앞으로 부모님께도 더 잘해야겠습니다. 하하. 이홍락 대리, 저는 강원도 영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설명하기 위해 열심히 밤늦도록 내용을 숙지하고 연습하고 찾아뵈었지만 막상 지역의 이장님을 만나면 말 한마디 못하고 쫓겨나기 일쑤였습니다. 민원 협의는 연습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고 이후로는 매일 찾아가서 인사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정성을 들였죠. 결국은 이장님들의 마음을 열 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대견한 일이지요. 이준원 사원, 저는 송전일부의 막내로 강원도 평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과지 선정, 마을과의 협의, 공사 설계 등 모든 업무가 처음 접해보는 낯선 업무여서 정말 어려웠습니다. 회사의 기준서와 과거의 자료를 찾아보고 선배들에게 조언도 구하면서 업무를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매주 월요일 동료들과 함께 진행하는 직무 스터디 그룹에서 공부한 내용이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도 선배들처럼 능숙한 소통가가 될 수 있겠죠? 이동영 소통쉼터 봉사 현장. 행복이 대굴대굴 굴러오는 바퀴 달린 청춘 사진관. 어머니 정말 예쁘세요. 아버님도 멋지시고요. 이제 활짝 웃으세요. 생동감 넘치는 표정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사진 작가가 빠르게 셔터를 누른다. 화기애애한 즐거움과 웃음이 넘치는 이곳은 송변정건설처가 주관한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이다.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은 한전이 동해안 심각형 송전설로 건설 현장 인근 마을에서 운영하는 차량 내 사진관이자 이동형 소통 쉼터이다. 강원도 영월과 정선, 평창, 홍천 지역의 30여 개 마을에서 11월까지 2개월간 진행된다. 사진작가를 비롯한 헤어, 메이크업 등의 전문 인력이 함께 참여해 마을 주민들의 가족사진 또는 장수사진을 아름답게 담아낸다. 행복하고 소중한 순간을 담은 사진은 인화 후 액자에 담아 직접 전달한다.
곱게 화장한 어르신들 사이사이로 사진 촬영을 돕기 위해 바삐 움직이는 한전인들,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을 지원하기 위해 경인건설본부, 강원본부, 송변정건설처 등 많은 한전 직원이 소통하는 쉼터 봉사 현장을 찾아 행복이 굴러오는 쉼터를 만들어가고 있다. 10월 18일 현재 154명의 주민이 바퀴 달린 청춘사진관을 찾아 가장 젊은 순간인 오늘 청춘의 순간을 남겼다. 그린테크, 한전의 에너지 신기술, 변전소 운영에 로봇을 더하다. 변전소 순시 로봇, 글 강진호, 자유기고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표적 상징인 로봇이 한전고창 전력시험센터의 모습을 드러냈다. 한전이 5개 변전소의 순시와 점검을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사족보행 로봇이 그 주인공. 각종 센서와 카메라, 로봇팔로 변전소의 주요 설비 중 하나인 가스절연 개폐장치를 꼼꼼하게 점검하는 로봇의 모습은 혁신적 미래를 향한 한전의 뜨거운 열정을 실감케 했다. 변전소에 등장한 최첨단 로봇계. 로봇하면 공상과학 영화를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는 이미 로봇시대의 초입에 서 있다. 점원 대신 로봇이 나서서 음식을 서빙하는가 하면 커피를 내리는 제법 섬세한 작업을 척척해내는 로봇팔이 상용화됐다. 사람들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전력계통에도 로봇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중국은 2016년 기준 중국 전역 변전소 388개소의 변전소 순시 로봇을 설치 운영 중이고, 뉴질랜드의 전력회사는 외진 곳에 있는 변전소 관리를 위해 순시 로봇을 도입했다. 미국, 영국, 캐나다 등의 선진국도 앞다퉈 변전소 순시 로봇 개발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을 책임지는 한전도 변전소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작년부터 변전소 순시 로봇 개발에 나섰다. 하지만 한전의 변전소 순시 로봇은 다른 나라의 로봇과 결을 달리한다. 대다수의 변전소 순시 로봇이 바퀴를 이동수단으로 채택해 고른 평지와 포장도로에서만 운영할 수 있지만, 한전의 변전소 순시 로봇은 현대자동차가 작년 인수한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사족보행 로봇을 활용한다. 덕분에 단차가 큰 곳, 계단, 자갈밭 등을 자유롭게 오가며 다른 로봇 대비 효율적인 순시 및 점검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 변전소 순시 로봇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한전전력연구원 융복합 프로젝트 연구소 로봇 앤 드론 연구팀 김태원 선임연구원의 설명이다. 한전은 지난해 3월 전력설비 외부환경 변화에 따른 설비관리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 전력계통 운영관리에 로봇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로드맵인 캡코 로보틱스 기술개발 추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팀은 작년 9월 사족보행 로봇을 도입해 올 6월까지 765kV GIS 5개 변전소와 154kV GIS 옥내 변전소에서 현장 적용성을 평가했는데요.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5개 변전소 환경에 최적화된 변전소 순시 로봇을 완성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로봇에 담긴 순시, 그 이상의 가치. 한전의 변전소 순시 로봇은 우수한 이동성을 바탕으로 변전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일평균 약 1200개의 순시 포인트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있다.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 도크로 향하며 일정 시간 충전 후 자동으로 재기동되도록 설계되는 중이다. 로봇의 등에는 라이다 센서, 로봇팔 광학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등 변전소 순시와 점검에 필요한 맞춤형 장비가 탑재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변전 설비의 계기 지시치, 외관 과열 여부 등의 데이터를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취득한 데이터는 로봇 관제 시스템에 전송된다. 더불어 취득한 데이터가 정상 범위 외의 수치일 경우 경고 알람을 전송, 변전소 직원이 신속 정확하게 설비를 살펴보고 정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변전소 순시 로봇의 또 다른 장점은 변전소 각 설비의 수치를 효율적으로 빅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직원이 매 순시마다 일정한 양식의 수치, 상태 판정 결과 등을 수기로 기입했지만, 변전소 순시 로봇은 점검 시 측정한 데이터를 서버에 실시간으로 전송하기 때문에 순시 빅데이터가 자동으로 완성됩니다. 순시 빅데이터는 송변전 운영처에서 운영 중인 변전 예방 진단 시스템과 연동되어 설비 상태 판정 이상 징후, 예지 설비, 고장 예방 등에 활용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변전소의 운영관리 효율과 생산성을 지속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런 측면에서 변전소 순시 로봇은 단순히 순시와 점검을 자동화한다는 것 이상의 가치를 품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 적용성 평가를 성공적으로 마친 변전소 순시 로봇은 지난 9월 말 한전 고창전력시험센터 내에 새로 마련된 변전설비 종합실증 시험장 준공식에서
170kV 에코 가스전력기폐 장치 모형 설비를 손심히 점검하는 시연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높은 실전 투입 가능성을 스스로 증명했다. 설비로 향하는 계단을 안정적으로 오르내리고 카메라 달린 로봇팔을 활짝 펴서 높은 지점에 있는 게이지를 점검하는 장면은 그 자체로 변전소의 혁신적 미래를 대변하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튼튼한 내 다리로 생산성 향상을 견인하다. 변전소 직원들은 국민에게 고품질의 전기를 끊임없이 제공하기 위해 제어 시스템 운용, 옥외 설비 순식, 점검 결과 수기 입력, 이상 감지 시 조치 등 수많은 업무를 동시다발적으로 수행한다. 변전소 순식 로봇이 성공적으로 도입되면 직원이 직접 변전소 곳곳을 돌아다니며 설비를 점검해야 하는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으며 직원들은 사람이 수행해야만 하는 더욱 중요한 일에 집중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끌어올릴 수 있다. 이를 통해 전력계통과 변전소 운영의 생산성 향상이라는 목표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전소 순식 로봇 개발 프로젝트는 총 3단계로 나뉩니다. 1단계는 작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진행한 현장 적용성 평가, 2단계는 5개 변전소 환경에 맞춘 운영기술 및 부가장비 개발, 3단계는 실제 5개 변전소 현장 시범 적용인데요. 현재 우리 팀은 2단계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가 수월하게 진행돼서 3단계까지 무사히 마무리되면 전국 5개 변전소에 순차적으로 확대 보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변전소 순식 로봇이 제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려면 오차 없는 데이터 취득을 위한 정밀 위치 보정 기술 센서, 모듈 타깃 인식 기술 등이 한층 고도화돼야 한다. 복잡한 설비에 의해 비좁은 공간이 많은 변전소 환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로봇 통신 음영 지역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이렇듯 변전소 순식 로봇 상용화를 위해서는 어려운 문제들을 모두 넘어서야 하지만 로봇 앤 드론 연구팀의 다년간 축적된 연구 개발 역량을 고려하면 충분히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세상에서 가장 진보된 변전소 순식 로봇이 전국의 5개 변전소를 누비게 될 그날이 벌써부터 눈에 선하다. 투게더 위드 한전사회공헌활동 내일을 선물하는 생명 나눔 망설이지 마세요. 글 황지영 누군가의 삶이 다시 시작이 될 수 있는 생명 나눔. 이 생명 나눔을 실천한 한전 대전 세종 충남 본부의 세 사람을 만났다. 조혈모세포 기증자인 이현지 씨와 김윤수 씨, 헌혈 100회 기록을 이룬 김현모 씨가 그들이다.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는 가슴 뭉클한 생명 나눔의 이야기와 그들의 삶 속으로 찾아간다. 한 생명을 살렸다는 자긍심이 생겼어요. 이현지 대전세종 충남본부 전력사업처 ICT 운영부 조혈모세포 기증. 이현지 씨는 아직도 그날 아침에 일이 생생하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이현지 씨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가 있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조혈모세포 기증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이어졌다. 대학생 때 학교에 홍보 나온 조혈모세포 기증 부스에서 영화표 두 장을 준다는 제안에 가벼운 마음으로 기증 신청을 했다는 이현지 씨. 그날 이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6개월 만에 유전자 일치 확률 2만 분의 1이란 매우 낮은 확률을 뚫고 그에게 기적이 찾아온 것이다. 하지만 기증 절차를 들으면서 수술 등에 따른 공포도 밀려왔다. 특히 부모님의 심한 반대가 이어지면서 잠시 고민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일주일 뒤 한 통의 메일을 받았고 그 사연을 읽은 후 바로 기증 의사를 굳혔다. 저와 유전자가 일치하는 환자는 백혈병을 앓고 있는 7살 남자아이고 가족 중 유전자가 일치하는 사람이 없어 조혈모세포 기증만이 유일한 완치법이란 내용이었어요. 얼굴은 모르지만 어린아이가 아파하는 모습이 떠올라 바로 기증 의사를 밝혔습니다. 2015년 8월 만난 그 기적은 생명살림으로 꽃을 피웠다. 조혈모 채혈은 헌혈과 비슷하다. 헌혈보단 좀 더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특별히 더 아프거나 하지 않았다는 게 이 씨의 이야기. 어떤 사람들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궁금해하는데 그는 기증 이후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며 활짝 웃는다. 협회에서 감사패와 편지를 받았어요. 환자분의 어머니께서 보낸 아이를 살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내용의 편지였어요. 아이가 건강을 찾았다는 말에 정말 기뻤죠. 이 일을 통해 저는 한 생명을 살렸다는 자긍심을 갖게 됐습니다. 2018년 입사해 5년 차로 근무 중인 이현지 씨는 약간의 용기와 시간만 내면 누구나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할 수 있다며 환한 모습을 보였다. 조혈모세포 기증, 로또 맞았다고 생각해요. 김윤수, 대전세종 충남본부 전력사업처 ICT 운영부 조혈모세포 기증
고등학생 때 처음 헌혈을 시작한 김윤수 씨는 지금까지 40번의 헌혈을 해온 나눔 실천자다. 대학교 1학년 때 평소처럼 헌혈하러 간 헌혈의 집에서 간호사의 권유로 조혈모세포 기증 서약을 했다. TV에서 장기 기증 프로그램을 보며 기회가 된다면 도움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던 터라 망설임은 없었다. 또 당시 꼭 필요했던 기증 서약을 하면 준다는 예쁜 디자인의 USB도 그의 마음을 움직였다. 바쁘게 살며 기증 서약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한전 입사 후 2019년 7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기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말 어려운 확률을 뚫고 유전자가 일치되는 이가 있다는 건 로또를 맞은 거나 다름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평소 꾸준히 헌혈을 해왔던 터라 부모님은 크게 걱정하지 않았고 그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다. 조혈모세포 채혈은 일반 성분 헌혈과 비슷하게 진행됐다. 아침에 들어가 점심시간이 지날 때쯤 마쳤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는 점이 달랐을 뿐이다. 기증 절차를 밟으면서 조혈모세포 기증협회에서 회사로 공문을 보내주고 경원 입원부터 퇴원까지 세심하게 챙겨주는 등 배려받는 느낌도 들었다. 보안 정책상 누구에게 기증됐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감도 있었는데 나중에 수혜자분에게 잘 전달됐고 잘 회복됐다는 얘기를 전달받고 정말 기뻤습니다. 내 몸의 한 부분을 나누는 기증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조금은 어려운 결단이 있기에 보람과 뿌듯함은 더욱 커진다. 그는 나의 작은 도움으로 한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망설일 이유가 없다고 다시 힘주어 말한다.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김현모, 대전 세종 충남본부 전력관리처 전자제어부 헌혈 100회, 30세 그리고 100회의 헌혈 기록. 김현모 씨는 군대에서 처음 헌혈 봉사를 시작했다. 2018년 한전에 입사한 후에도 그의 헌혈 행보는 계속 이어졌고 지난 6월 드디어 100회 헌혈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 작은 시작이 이처럼 큰 기록으로 이뤄지게 한 힘은 무엇일까? 그는 특별한 이유를 말하지 않고 이웃에 대한 약간의 관심과 루틴이라고 이야기한다. 헌혈하고 받는 영화 관람권, 헌혈 횟수에 따라 인증해주는 제도 등이 계속 관심을 두게 했고 헌혈을 이어가게 했다. 또 그가 자주 이용하던 미용실 근처에 헌혈의 집이 있어 미용실 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헌혈을 했다. 그런 동선이 적어도 50회 정도는 되는 것 같다고 전한다. 미용실 방문과 헌혈이 묶여 일종의 루틴으로 이어졌던 셈이다. 헌혈증이 있으면 수혈받는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헌혈증 기부도 꾸준히 해왔다. 이렇게 한 헌혈이 지금까지 전혈 9회, 혈장 24회, 혈소판 14회, 혈소판 혈장 53회로 총 100회의 헌혈 기록을 세워 대한적 십자사 명예의 전당에 등록됐다. 헌혈 100회 이상자를 등록하는 명예의 전당 등록자는 현재 5,902명. 이웃을 생각하는 명예로운 이름 속에 그의 이름, 석자가 당당히 올라있다. 자랑스럽고 즐거운 일이다. 명예의 전당 등록자는 30대 이하가 2,065명인데 100회 명예장에 이어 200회 명예대장, 300회 최고 명예대장을 준다고 한다. 혈액은 장기간 보관하기 어렵고 매일 적정 보유량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생각날 때 미용실 가득 고민하지 말고 헌혈에 참여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꾸준히 헌혈할 생각이다. 100회를 넘어선 그의 기록과 명예는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제로뉴스 지구환경 소식. 1. 소에게 마스크를 씌우는 이유. 트림 속 메탄 걸러내는 저감 장치. 기후위기의 시대, 사람들이 육식을 줄이고 채식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축산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나 메탄 같은 온실가스가 생각보다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다. 동물들은 풀 같은 섬유질을 섭취한 후 미생물로 발효시켜 소화하는데 이때 메탄가스가 발생한다. 위가 4개인 소는 특히 메탄가스 배출량이 많은 가축으로 알려져 있다. 소는 주로 트림이나 방귀로 메탄을 배출하는데 이 점에 착안해 독특한 메탄 저감 장치가 개발됐다. 영국의 스타트업 젤프는 소가 트림으로 배출하는 메탄을 효과적으로 흡수 처리하는 마스크 형태의 장치를 개발했다. 소의 콧구멍 위에 설치하는 이 장치는 소의 트림을 빨아들여 메탄 흡수 필터로 걸러낸다. 그리고 가스를 산화시켜 수증기와 이산화탄소로 바꿔 배출한다. 젤프는 이 장치를 사용하면 소의 일일 메탄 배출량을 3분의 1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고 설명한다. 장치를 구동하는 데 필요한 전력은 태양광 충전 배터리를 사용해 친환경성을 더했다. 이 장치는 2023년까지 상업화해 유럽의 농가에 보급될 예정이다. 2. 탄소로 설탕과 페트병을 만든다. 탄소 자원화에 도전하는 콜라병 제조회사. 톡쏘는 탄산과 달콤함. 탄산음료는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설탕이 과다하게 들어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긍정적이지 않다. 설탕의 원재료인 사탕수수는 재배 과정에 엄청난 양의 물이 사용되고 이를 수확해 설탕을 생산 유통하는 중에 다량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연구에 따르면 설탕 1kg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물은 15,000리터이고 600g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고 한다. 최근 세계적인 기업 코카콜라의 협력사가 흥미로운 계획을 발표했다. 코카콜라의 병을 공급하는 코카콜라 유럽태평양 파트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진과 함께 탄소를 포집해 설탕과 플라스틱으로 변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설탕은 질량의 40%가량이 탄소인데 효과적인 탄소 포집법만 개발한다면 탄소 자원화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리고 탄소를 페트병 원료 플라스틱으로 전환하는 기술로도 발전시킬 계획이다. 코카콜라 유럽태평양 파트너스의 도전이 성공한다면 탄소 배출 저감을 넘어 탄소를 자원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길이 열릴 것이다. 3. 사우나는 일주일에 한 번만. 핀란드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 사우나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핀란드. 인구 550만 명인 핀란드에는 330만 개의 사우나가 있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일상적이다. 사우나란 말 자체가 핀란드어이다. 핀란드의 사우나는 스토브 위에서 달궈진 돌에 물을 뿌려 습도와 조절한다. 사람들은 뜨거운 사우나에서 몸을 데우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기를 반복한다. 핀란드의 독보적인 문화인 사우나는 2020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기도 했다. 그런데 최근 핀란드 정부가 사우나 횟수를 일주일에 한 번으로 줄이자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국제 원유 가격 급등과 인플레이션으로 에너지 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우나는 고온을 유지해야 하는 특성상 에너지 소비가 많을 수밖에 없기에 이 같은 캠페인은 불가피해 보인다. 1970년대 오일쇼크 이후 50여 년 만에 처음 실시하는 핀란드의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는 샤워 시간 줄이기, 난방 온도 낮추기, 자동차 속도 낮춰 연료 절약하기 같은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4. 발트해 해저 가스관 파손. 역대급 메탄가스 누출 사고. 러시아에서 독일로 바로 연결해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대형 해저 노르드스트림 가스관에 두 차례의 폭발이 발생해 대규모로 가스가 누출됐다. 1200km에 이르는 거대한 가스관에는 네 군데의 파손이 확인됐고 누출된 가스의 양과 피해 규모, 복구 시점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진 바가 없다. 분명한 것은 이곳에서 누출된 천연가스가 지구 환경에 엄청난 재앙을 가져올 것이란 점이다. 발표에 따르면 노르드스트림에는 총 7억 7,800만 세제곱미터의 천연가스가 들어있었다. 유럽우주국 위성 관측 장비에 포착된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파손 부분에서 메탄가스가 시간당 72톤의 속도로 누출됐다. 이는 90톤의 석탄을 태울 때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과 맞먹는 수준으로 이는 역사상 최악의 메탄 누출 사고다. 이렇게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면 엄청난 기후재앙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뿐만이 아니다. 천연가스에는 벤젠을 비롯한 유해 화학물질을 다량 포함하고 있어 사고가 발생한 발트의 주변 생태계와 주변국 시민들의 건강까지 위협하고 있다. 5. 식탁에서 소스가 사라진다면? 기후위기가 가져온 소스의 위기. 기후변화의 그늘은 음식의 맛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소스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머스터드 소스의 핵심 재료인 겨자의 대표 생산국은 캐나다로 전 세계 생산량의 70에서 80%를 차지한다. 그런데 2021년 여름 캐나다의 겨자 주요 산지에 발생한 심각한 가뭄으로 겨자 생산의 차질이 발생했다. 겨자 수확량은 평년의 절반 수준으로 크게 줄었고 이에 따라 가격은 3배가량 폭등했다. 그 여파는 세계에서 겨자 소비량이 가장 많은 프랑스의 품귀 현상을 가져왔다. 기후위기의 영향은 머스터드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토마토 및 칠리페퍼 역시 눈에 띄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추세다. 세계 토마토 생산량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에는 1200년 만에 가뭄이 찾아왔다. 이로 인해 토마토 재배에 쓸 물이 부족했고 토마토 생산을 포기하는 농가가 속출했다. 그 여파로 미국 내 토마토 소스와 케첩의 가격은 4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다양한 농산물의 생산 환경에 문제가 생기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6. 대홍수로 국토의 3분의 1이 잠긴 파키스탄. 파키스탄을 덮친 기후재앙. 파키스탄에는 6월에서 9월 사이 대륙과 대양 사이 기온과 기압 차이로 생기는 계절풍 몬순으로 우기가 이어진다.
그런데 올해는 평년보다 3배 넘는 폭우가 쏟아졌다. 문제는 4에서 5월에 찾아온 기록적인 더위로 북부 산지의 빙하가 녹으며 인더스강의 수량이 급격히 불어난 상태였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파키스탄은 국토의 3분의 1이 잠기는 최악의 기후재앙을 겪었다. 파키스탄 정부는 100만 채 이상의 주택과 5천 킬로미터가 넘는 도로가 파손됐고 3,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홍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의료시설들도 붕괴되어 수해 지역 주민들은 각종 수인성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무엇보다 목화나 벼 등 농작물의 수확을 앞둔 시기에 홍수가 발생한 탓에 최악의 식량난에 대한 걱정이 크다. 불볕더위, 폭우, 홍수까지 기후재앙으로 국가위기 상태에 빠진 파키스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 미만. 자신이 만들지도 않은 기후변화의 피해를 억울하게 입은 셈이다. 전문가들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불을 누려온 국가들이 이러한 재앙에 대해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딸기 사업.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딸기 사업의 앞장. 에너지 효율은 업, 탄소 배출은 다운. 글 이상수, 한전 수요관리처 차장. 한전은 지난 8월부터 식품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딸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마트나 편의점 등의 개방형 냉장고의 문만 달아도 약 48만 가정이 1년간 사용하는 전력량을 줄일 수 있다. 에너지를 줄이는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으로 주목받는 냉장고 문딸기 사업을 알아본다. 기후변화 위기로 에너지 효율 향상 중요성 커져. 기후변화로 인해 기록적인 폭염 한파 등 이상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 심각성에 대한 문제의식과 공감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 이제 기후변화는 우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의 생존과도 직결되는 시급한 현안이며 우리 모두의 신속한 조치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기후변화 위기 극복을 위해 IPCC는 2050년까지 탄소순 배출량이 0이 되는 탄소중립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모든 국가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전력 분야의 탄소중립 달성수단은 공급 부문과 수요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수요 부문의 유일한 이행수단이면서 공급 부문 수단보다 탄소중립 기여도가 높고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그 중요성과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에너지 효율 향상은 탄소중립, 에너지 비용 경감, 산업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효과를 가져온다. 특히 최근 국제 정세 변화와 더불어 에너지 안보에 취약한 우리나라로서는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에너지원별 전문성과 업무 경험, 역량을 보유한 에너지 공급자가 에너지 효율 향상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한전과 가스공사, 난방공사의 경우 2018년부터 에너지 공급자 효율 향상 제도 시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ERS란 정부가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의 일정 비율의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에너지 공급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효율 향상 사업을 전개해 이를 달성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1999년 텍사스를 시작으로 현재 28개 주, 유럽은 2002년 영국을 시작으로 현재 14개국에서 ERS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 개정으로 ERS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ERS의 사업 방식은 고효율 기기 보급 촉진,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 등 전문기업을 통한 제3자 대행, 행동 변화 사업 등이 있다. 우리나라의 ERS 사업은 현재 고효율 기기 보급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이 대부분이나 제3자 대행 및 행동 변화 등으로 다각화하고 국내 실정에 맞는 다양한 사업 품목을 개발할 예정이다. 에너지 절감과 식품 안전성 높이는 두 마리 토끼 잡기. 이러한 ERS 사업의 일환으로 한전은 최근 식품 매장 개방형 냉장고 문딸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마트 편의점 등의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설치해 에너지 효율 향상은 물론 식품 안전까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개방형 냉장고의 냉기 유출을 최소화하는 문을 달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50% 수준으로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전국의 모든 개방형 냉장고에 문을 달면 연간 총 1780기가와트시의 전기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약 48만 가정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이 사업을 통해 우리는 냉장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연간 81.8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식약처가 국민소통단 1,000명을 통해 시행한 소비자 인식조사에서 냉장고에 문이 달리더라도 제품 구매에 영향이 없거나 보통이라는 답변이 88%로 나타나 이 사업에 대한 소비자 구매 태도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일부 매장에 먼저 문달기를 시행한 롯데마트 측은 문달기로 상품에 대한 고객의 신뢰도가 매우 높아졌고 사업 전과 비교해서 매출이 줄어들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매자들 역시 물건 구매에는 차이가 없는 것 같다. 좀 더 위생적인 것 같아 안심되고 냉장고를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에너지 절감 노력 기울일 것. 한전은 지난 8월 식약처, 캐코이에스 주식회사와 함께 개방형 냉장고 문달기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을 통해 한전은 EERS 사업화 참여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고 EERS 절감 실적을 확보한다. 식약처는 홍보활동을 통해 대국민 인식 개선에 노력하고 사업 참여 식품 매장을 모집하며 캐코이에스 주식회사는 ESCO 사업 방식으로 투입 비용을 선투자의 참여 고객의 초기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이후 전기요금 절감액을 통해 회수하기로 했다. 이 사업을 위해 협약기관은 롯데마트와 롯데슈퍼 44개점을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하고 올해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을 통해 절감 효과와 성과를 실증하고 적정 ERS 지원금 수준을 설정해 내년부터 시작할 본격적인 사업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과 관련 분석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은 앞으로도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도모할 우수 사업을 계속 발굴해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하고 정부의 효율 향상 정책에 선도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에너지 효율 향상과 ERS 사업의 국민적 공감과 적극적인 지지가 필요한 시점이다. 캡코 뉴스 한전 소식. 원가 상승분 반영한 전기요금 조정. 한전은 9월 30일 국제에너지 가격 폭등에 따른 원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가격 신호를 제공하고 효율적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전기요금 조정 및 요금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상 초유의 글로벌 에너지 위기로 LNG와 석탄 가격이 폭등하고 9월 전력 도매 가격은 255원 킬로와트시까지 급등하며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 중이다. 연료비 폭등으로 인한 도매가격 상승분을 전기요금에 제때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전기를 팔수록 적자가 커지는 상황이다. 국가적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해 가격 시그널 적기 제공을 통한 에너지 소비 절약 및 효율 향상이 절실한 시점이다. 이에 한전은 전기요금에 적용되는 기준연료비를 10월부터 킬로와트시당 4.9원 올린다. 또한 모든 소비자 대상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당 2.5원 인상한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킬로와트시당 총 7.4원이 오르며 4인 가구의 전기요금은 월 평균 2,271원 오르게 된다. 이와 별개로 산업용을, 일반용을 전기를 사용하는 대용량 고객의 요금은 추가 인상한다. 다만 공급 전압에 따라 차등 조정한다. 모든 소비자 대상 인상분인 킬로와트시 2.5원을 포함해 고압에이 전기는 킬로와트시당 7원, 고압BC 전기는 킬로와트시당 11.7원 오르게 된다. 이외에 한전은 내년 1월 1일부터 영세농 어민을 보호한다는 취지에 맞게 대기업의 농사용 전력 적용도 제외한다. 또한 내년부터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로 나뉜 요금 시간대별 구분 기준을 변경한다. 경부하, 중간부하, 최대부하 시간대 비율을 현행과 동일하게 10대 8대 6 비율을 유지하되 시간대만 일부 조정했다. 최대부하 시간대에 전기를 사용하면 다른 시간대보다 더 높은 전기요금 단가를 적용받는다. 한전은 전기료 인상과 더불어 취약계층 부담 완화와 자구 노력에도 나선다. 우선 지난 7월부터 적용 중인 복지 할인 한도 4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해 취약계층 요금 부담을 약 318억 원 추가 경감한다. 상시 복지 할인의 월 최대 6천 원 추가 할인으로 최대 207kW시까지 전기요금을 전액 지원한다. 사회복지시설은 할인 한도 없이 전기요금 인상분의 30%를 할인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했다. 또한 뿌리기업 고효율기기 지원금 단가는 1.5에서 2배, 지원기업 수는 3.5배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전은 재무구조 개선 차원에서 보유자산 매각, 비핵심 사업 조정, 긴축 경영 등으로 향후 5년간 14조 3천억 원 규모의 재무 개선 목표를 수립,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UAE 해저송 전망 사업, 재원 조달로 본격 건설 착수. 한전은 9월 22일 총사업비 약 38.4억 달러 규모의 UAE 해저송 전망 사업에 필요한 금융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사업은 작년 12월 한전 컨소시엄이 국제 경쟁 입찰로 수주하였으며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 최초로 초고압 직류 송전 기술을 적용하여 3.2기가와트 용량의 해저 케이블 및 변환소를 2025년까지 건설하고 35년간 운영하는 사업이다.
이번 계약은 약 31억 달러에 달하는 차입금을 UAE 소재 현지법인이 모기업의 보증 없이 사업 자체의 신용만으로 대출받는 프로젝트 파이낸스 방식으로 조달한 것이다. 이번 사업은 한전 최초의 해외 전력망 투자 사업으로서 국내에서 축적된 HVDC 기술력과 경험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한전은 이번 재원 조달로 계약 협상, 인허가 획득 등 개발 단계 업무를 마무리하여 본격적인 건설 단계에 진입하게 되었고, 성공적으로 건설 운영하여 향후 해외 전력망 투자 사업 확대에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업은 한전이 개발 운영하는 사업에 한국수출입은행이 금융을 지원하고 삼성물산이 건설함으로써 개발 금융 건설 운영 모든 단계의 한국 기업 간 협업을 통하여 해외 플랜트 시장에 진출하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 16개 공공기관, 에너지 다이어트십, 실천 다짐. 한전은 10월 6일 서울 에너지 드림센터에서 열린 에너지 다이어트십 실천 결의식에 참석, 16개 공공기관과 함께 에너지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절약 실천 솔선수범 의지를 밝혔다. 국민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열린 이날 행사에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비롯한 정승일 한전 사장과 각각의 공공기관 기관장들이 모여 2022년 동절기 에너지 다이어트십 실천을 다짐하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대국민 에너지 절약 참여 호소문을 발표, 정부 에너지 절약 정책 및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였다. 정승일 한전 사장은 이번 결의식은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하며 한전이 선도적으로 5대 에너지 절약 실천 강령을 적극 실행함으로써 정부 목표보다 높은 에너지 절감 실적을 달성하고 국민과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약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상서 전력솔루션 본부장은 에너지 다이어트십 달성을 위한 한전의 수요 효율화 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한전은 앞으로 본사와 전국 사업소의 전력 사용량을 절감하는 에너지 다이어트십 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겨울철 안정적 전력 수급에 노력하면서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수요 효율화 노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전 삼성전자, 전력 공급 인프라 확충 위에 손잡아. 한전과 삼성전자는 현재 진행 중인 평택캠퍼스 1단지 외 추가로 투자 계획 중인 평택캠퍼스 2단지의 적기 안정적 전력 공급을 위해 한전 삼성전자 간 통합 전력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양사는 이번 통합 전력 인프라 구축으로 개별 구축 대비 비용 측면에서 총공사비의 26%를 절감하고 설비 구성을 최적화하여 평택 지역의 주민과 환경을 우선한 전력망 보강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평택 캠퍼스의 필요 전력을 적기에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력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전과 삼성전자의 협업은 과거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의 시초라 할 수 있는 기흥 캠퍼스에서 시작하여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 라인인 평택 캠퍼스로 이어져 오고 있다. 한전과 삼성전자는 이번 통합 전력 인프라 구축 계획을 위해 공동 현장 조사를 포함한 실무 협의체를 운영해 왔으며 그 결과를 담아 9월 15일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에서 평택 캠퍼스 2단지 전력 인프라 확충을 위한 전력 공급 협약을 체결하였다. 정승일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의 전기 품질은 오늘날 반도체 산업 등 국가 첨단 전략 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었다며 한전과 민간 기업이 협력하여 상호 윈윈하는 전력 공급 생태계를 함께 조성해 가자고 강조하였다. 온실가스 6불화왕 대용량 분해 및 무해화 시스템 준공. 한전은 9월 1일 전력연구원에서 전력설비에 사용 중인 6불화왕을 분해 및 무해화하기 위한 실증설비의 준공식을 개최하였다. 황과 불소의 화합물인 6불화왕은 절연 성능이 우수하여 개폐기 등 전력설비의 절연가스로 사용되고 있으나 지구온난화에 미치는 영향이 이산화탄소의 23,900배에 달하는 대표적 온실가스이다. 한전은 친환경 전력설비로 대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6불화왕의 처리를 위해 2020년부터 6불화왕 분해기술 연구개발에 착수하였다. 고농도의 6불화왕을 1000도씨 이상의 고온으로 열분해하고 이때 발생하는 유해물질을 냉각중화하여 무해화하는 기술을 자체 개발하였다. 6불화왕 97.5% 이상 분해 및 연간 60톤의 처리가 가능한 실증설비를 구축하고 올해 6월까지 시운전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 한전은 6불화왕 분해와 관련된 원천 기술부터 설계 건설 운영까지 6불화왕 분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였고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2023년까지 기술 최적화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실증 설비를 활용하여 2024년부터 전력 설비에서 발생하는 6불화왕을 처리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자 한다.
현재 전력설비 내 보유하고 있는 6불 화황 6천 톤을 분해하여 1.4억 톤의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다. 제8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 개최. 한전은 미래 전력에너지 신기술 트렌드와 전략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8회 빛가람 국제전력기술엑스포를 오는 11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다. 올해 행사 주제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하여 글로벌 에너지 정책의 트렌드를 공유하고 최근 이슈인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 중요성 인식에 따라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로 선정하였다. 빅스포가 글로벌 엑스포로서의 위상으로 정립하고자 올해부터 아시아 대표 전력 에너지 엑스포라는 중장기 글로벌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일본,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아권의 기업과 연구기관, 에너지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아시아 지역에서 빅스포의 인지도를 높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동남아 및 중동 지역 바이어를 초청한 전력기자재 수출 상담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판로를 개척하고자 한다. 올해부터 한전 주관하에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 전문 콘퍼런스를 대폭 확대하여 R&D 협업 및 대내외 개방 활성화를 위한 기술 교류의 장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빅스포 참가 기업의 비즈니스 성과 창출을 위하여 B2B 기회 강화 프로그램 확대도 추진하고 있다.